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꼼꼼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장은 또 사상 최고치예요. 강하게. 예. 어째 그랬냐? 그러게요. 예. 살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를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몇 가지가 좀 발표가 됐었는데, 일단 중요한 게 저거였잖아요. 저기 왜 올랐나? 그렇죠. 왜 올랐나를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유나이티드 헬스 일종 차트인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보합권, 강박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튀었어요. 그러면서 5.3% 튀었고요. 다우지수도 보면 그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보합권 유지를 하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튀었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던 요인은 커들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 요인이었던 커들로가 그한 얘기 때문에 상승 출발했다가 매물이 나오다가 웰버러스 미 상무장관도 똑같은 소리를 한번더 하거든요. 그 미중 간의 무역 관그 분쟁과 관련된 낙관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을 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익 매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여기서 트럼프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면서 훅 튀었는데,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건강관리 주식들 있잖아요.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보면, SK 보면 전부 다 올랐어요. 유나이티드 헬스, 뭐 에이덴, 뭐 휴메나 대부분 다 5%대. 존슨앤존슨라든지 바이오젠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올랐고요. 투명성 규칙을 발표를 한다라고 트위터에 올리면서, 지난 6월달에 발표됐던 행정명령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이 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이 내용은 별로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보면 0.8% 상승폭을 좀더 확대했다고 하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장 초반에 상승했던 요인 빼놓고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했던 요인은 결국은 헬스케어 업종들 때문에 올라간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영향은 크지가 않죠. 그리고 장 초반에 상승을 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무역 분쟁과 관련된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모습밖에 안 보였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걸 보겠습니다. 미국의 산업생산인데요. 미국의 산업생산 자체가 지난달에 비해서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지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낙관적인 모습은 아니었고, 특히나 공장 가동률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그 많은 분들이 언론사나 이런 데서 소매 판매가 좀뭐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매 판매를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도 보면 그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어요. 0.2% 전월 대비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0.3% 증가했기 때문에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보면 자동차를 제외하면 0.2% 증가에 그쳤어요. 예상치가 0.5%였거든요. 예상치를 하회해버렸어요. 거기다가 가솔린이 급증을 했을 뿐이지 나머지 것들은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미국의 실물경제지표 자체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애틀랜타 연준에서 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데 0.3% 증가에 그친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다음에 뉴욕 연준의 나우캐스팅 같은 경우도 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고, 큰 폭의 하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미국의 지난번에 파월 연준의장이 3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1.9% 증가를 했는데 그 일시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나빠져 버린 거죠.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미국의 그 3분기 기업이익 자체가,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대비 2.3% 감소, 4분기도 마이너스 1.4. 네, 1분기, 2분기가 좋다라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나중에 이렇게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도 가서 더 둔화돼 버리면, 이게 미국 경제를 지금 현재 지탱하고 있고 이끌고 있는 게 미국의 소비인데, 그쪽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산업생산에서도 보면 그 서비스 업종의 그 생산량 자체가, 지표, 그 산업 생산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오를 일이 없는데 올랐다는 거죠. 그 나쁜 이슈가 너무 많은데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 결국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그 장 초반에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랐지만 이건 나중에 가면 시간이 가면서록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었던 도중에 트럼프의 그 트위터 한 방에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커들러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주말에 신화통신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 나오긴 했지만 그거조차도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미국 증시 상승 요인 중에 일부는 이미 우리나라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인 거고 장 후반에 올라갔던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은 매물 처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 증시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또 하나가 있었죠. 주말에 홍콩 이슈가 좀 더 갑자기 또 격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는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하거나 일부 매물 초래되면서 약보합권으로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돌리면 지난 금요일 날 상승에 따른 되돌림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납부가 좀 더 확대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그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한적인 조정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니 장 초반부터 모든 게 다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인데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는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일단 FOMC 의사록 공개라든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라든지 이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FOMC 의사록 공개야 지난번 뭐 지금 현재 실물 경제지표 둔화 이전에 발표된 거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좀 매파적이었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이 좀 출연될 수가 있고 존 윌리엄스라든지 많은 연준 위원들이 과연 그 이렇게 그 실물 경제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하면서 금리 동결을 계속적으로 시사를 하는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타겟, 뭐 콜스, 메이시스, 뭐 노드스트럼 같은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한 주거든요. 자, 그 말은 달리 지난번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잘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같은 경우도 뭐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예상치는 물론 이제 전체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세부 항목을 까보면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소매 유통업체들이 만약에 부진한 모습을 전망들을 발표를 하게 된다라면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는 대체적으로 그 최근에 상승에 따른 그 되돌림 현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으니 좀 조심해야 되는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그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관들이 대거 매수했잖아요. 그건 배당 투자? 배당 투자라기보다는 외국인 선물. 선물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차익거래가 유입되면서 차익거래.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대규모로 순매수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금이 순매수하긴 했지만 여기 기금 안에는 그 일부 기관들의 그 차익거래 매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른 순매수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곧바로 현물 같은 경우는 매도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만 현물 같은 경우는 청산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그런 현상에 의해서 무조건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무조건 좋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